처음에는 썸네일 이미지를 만들 건데, 썸네일이라는 건 이제 이미지가 너무 크니까 리스트에서 이제 볼수 있게끔 작은 이미지를, 사이즈를 이제 줄여서 만들려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얘가 어떤 거냐면,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썸네일이 이제 영상 중에 세 개를 고르게끔 해가지고 이 표지를 바꿔주는 그런 용도로 지금 사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썸네일을 만들 때 우리가 파이어베이스 펑션스를 쓰기 때문에 사실은 이 확장 프로그램 중에 리사이즈 이미지라는 게 있어요. 얘가 어떤 원리냐면 보는 게 편한데 이렇게 만약에 파일을 업로드를 했을 때 이런 파일을 하나를 3.5메가짜리죠. 3.5메가짜리를 업로드를 하면은 시간이 좀 걸리는데 지금 이 파일이 올라가면서 이렇게 지금 200이라고 한거 작은 사이즈의 파일을 같이 만들어요. 이렇게 그래서 용량이 지금 3메가짜리인데 52KB로 줄었죠. 근데 이제 이것은 단점이 있어요. 이제 펑션스에서 이제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건데, 일단 좀그 브라우저에서 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어렵고요. 이제 그리고 우리가 서브 해가지고 로컬에서 이제 테스트로 돌릴 때이 익스텐션이 이제 에뮬레이터에서 동작하진 않는다는 거. 그래서 저는 이제 브라우저에서 이미지 올리는 방법들이 있는데 그중에 얘가 제일 위클리 다운로드 수가 많더라고요. 여기 이제 설명이 부족한데 GitHub 링크로 가면은 브라우저에서 이제 클라이언트 사이드에서 이미지를 썸네일을 만든 다음에 그거를 이제 올리는 거죠. 뭐 어떤 게 나을지는 사실 모르겠는데 뭐 지난번 2기 강의에도 이렇게 했었고 그때 이제 다른 모드를 썼는데, 뭐, 그거랑 비슷하게, 처리를 할 거예요, 일단. 그래서 일단은, 얀 애드 해서 브라우저 이미지 컴프레션을 깔고 나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단 얘를 깔고 나면은, 어떻게 쓰는지는 항상, 만든 사람이 제일 잘 써놨죠. 일단 카피를 해서, 제가 봤을 때 얘를 어디서 써야 되냐면, 이제 이미지를 올릴 때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지를 올리는 요 유즈 스토리지에서 콘스트 파일을 콘스트 펑션을 하나 만들어서 뭐 이런 파일로 만들고 여기에는 이제 파일이 들어갈 거예요. 브라우저에서 이제 그 인풋으로 골랐을 때 이제 파일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뭐 이런 식으로 한다는데 API는 이건데 이제 줄이는 옵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요 파일이 그 파일을 나타내는 거고 이게 이제 어레이로 돼 있는데 우리 단일이죠. 단일 파일이 하나 들어오는데 요 블로브 파일을 넣고 옵션을 넣어주면 컴프레스드 된요 파일 형식 요게 이제 나오는 거죠. 뭐 간단하죠. 그래서 일단은 얘를 이 정도만 필요할 것 같아요. 얘를 이렇게 넣으면 되고, 여기서 이미지 컴프레션, 얘를 먼저 임포트를 시켜야겠죠. 임포트를 가볍게 시켜주고, 이미지 파일은 파일이고, await 대신에, 사실 이런 게다 우리는 필요 없고, 좀 간단하게 하자면, 그냥 깔끔하게 return 요 파일을 넣고 요 옵션을 적용해서 하는 거죠. 얘 지금 현재 상태는 1메가를 넘기지 않으면서 사이즈는 1920인데 뭐 사이즈 클 필요 없죠. 저는 한 반의 반 정도 되는 480. 예를 들어서 960. 이 정도면 될것 같은데. 그 다음에 1메가면 될것 같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어싱크 함수가 하나 만들어진 거죠. 얘를 그래서 쓰겠다. 이렇게만 해주면 끝나는 거고. 뭐 역시 간단하죠. 그래서 얘를 이제 어디서 쓰냐, 그러면, 일단은, 일단 탭을 시켜놓고,
얘를 어디서 쓰냐면, 이 포스트 그 이미지를 만들 때 지금 현재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오리진이라고 제가 해놓은 이유가 썸네일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얘를 할 때는 여기에 이제 이렇게 하면 한 세트로 업로드 파일 해서 오리진이 되는 거고, 여기에 썸네일 패스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썸네일 그리고 이미지의 그 아이디에 썸네일이라는 그런 파일 패스를 만드는 거죠. 이제 파일 패스를 만들고 업로드 파일을 또할 건데 이번에는 썸네일 패스랑 압축된 파일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const 썸네일 파일이라고 해놓고 여기서 한번 유즈 스토리지를 어디서 하겠죠? 여기서 아까 만든 게 이미지 컴프레스라는 함수다. 그래서 이미지 컴프레스 안에는 그냥 단순히 파일이 들어간다. 그래서 이 파일이 들어가서 하면 1메가짜리 그 파일이 나오면서 결국에는 하여튼 두 개가 업로드 되고 올라가는 거죠. 이제 도큐멘테이션 셋은 이미지 요 주소, 요 아이디만 알고 있으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이제 두 가지가 올라가죠. 일단은 올리는 테스트만 한번 해볼게요. 일단 뭘 잘못했으니까 에러가 나고. 자, 여기서 일단은 파일을 아무거나 이런 파일을 넣으면은 유저 사인. 일단 좀 지우고 나서 해야 되나? 일단 기존에 있는 걸좀 지워주고 여기서 파일을 골라줘요. 아무거나 제일 간단한 거. 구글이 지금 업로드 되면서 이미지 썸네일도 같이 업로드가 됐는지 확인해 보면 되죠. 요 아이디인데 여기에 오리진은 이건데 썸네일이 뭐 용량이 더 크네요. 뭐 이런 건 옵션은 이제 세부적으로 나머지 바꿔주면 되고 아무튼 이렇게 두 개의 파일이 생겨난 거를 이제 알 수가 있죠.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요런 식으로 만들고 싶은 거잖아요. 지금 이미지를 여러 개를 제가 본문에다 넣고 본문에다 이제 막 이거 말고 이제 또 추가를 해볼 거예요. 또 추가를 해보는데 예를 들어서 뭐 다른 파일을 추가를 했을 때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요두 개가 이제 제처럼 밑에 리스팅이 이제 되어야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죠. 이거를 업로드하는 과정에서 이제 두 파일을 여기다 썸네일 만들어졌으니까 썸네일 주소를 갖고 와서 이제 표시하는 건 쉬워요. 근데 이거를 할 때는 좋아. 이게 포스트라이트에서 하죠. 지금 포스트라이트 먼저 그러니까 할 때는 좋은데 하고 나서 이렇게 지울 수도 있잖아요. 아, 해보니까 요건 마음에 안 들어. 사실 이런 게 되게 문제거든요. 지우면은 서밋할 때 아까 업로드한 건 어떻게 할 거야? 뭐 그런 고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본문을 수정할 수도 있고 해보니까 이 사진은 마음에 안 들어 이럴 수도 있고. 그래서 요거는 좀 역동적으로 그게 이제 이루어져야 돼요. 이게 이 리스트에서 뭔가 변화가 있을 때, 이 콘텐츠 변화가 일어났을 때 감지를 해가지고 이미지들을 계속 여기에 렌더링을 해주고 있어야지 나중에 아까처럼 이런 이미지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러면은, 일단은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함수를 가지고 한번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그걸 진행하도록 할게요.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그냥 제가 임의적으로 그냥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무식하게. 뭘 만들었냐면 바로 요거예요. 아, 요거 이전에 설명이 조금 하나 빠진 게 있는데 자, 썸네일인데 지금 보면은 여기에 들어간 내용은 아이고 다 지워져 버렸네. 일단 저장 한번 하고 할게요. 여기에 들어간 내용은 문제는 그거잖아요. 오리진 파일만 있고 썸네일 파일에 대한 정보는 없는 거잖아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지금 썸네일이 업로드 된건 알지만, 요 주소를 얻으려면은 어떤 짓을 했나요, 우리가? 요런, 겐 URL을 통해서 요 이미지 패스만 가지고 있지, 우리가 그 URL을 가지려면 요런 행위를 해줘야지만 그 URL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걔 썸네일을 구하려면은 간단하죠. 우리는 URL을 알기 때문에, 썸네일. 요 URL에 그게 있을 거 아니에요. 바이어 스토리지에. 제가 생각한 방법은 이거예요. 요쪽이 이제 요 URL이고, 요 앞에가 alt 부분이라고 해서 테스트는 그 어디에도 지금 안 나오죠. 그 어디에도 안 나오는데, 그 이유는 얘는 이제 alt라고 해가지고, 그냥 이미지 속성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우클릭해서 이제 보지 않는 이상, 걔가 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요 썸네일 정보를 입력해주면 되죠. 그 화면에는 표시 안 되지만 우리는 썸네일 주소를 알수 있는 뭐 그냥 아이디어로 그냥 이렇게 한 거예요. 아, 저장을 한다는 게또 까먹었네. 한 번만 더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썸네일과 오리진 이렇게 두 가지 정보를 같이 가지고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를 해봐야지. 두개 정도는 돼야지. 이해를 하기가 쉽죠. 그래서 여기에 썸네일 정보가 있고, 여기에 이제 오리진 URL 정보가 있고. 자, 일단 저장을 할게요. 아무튼 다시 오면은 지금 두 개의 이미지 파일이 있고, 지금 우리가 걸러내야 될 거는, 그러니까 계속 상시적으로 요 반응으로 이제 봐야 될 정보는 요두 가지인 거죠. 썸네일 정보를 색출했다가 나중에 선택해가지고 저장하면은 그 색출한 애를 그 본문 포스트에 썸네일이라는 어떤 필드를 하나 만들어서 저장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거를 추출하려고 제가 어떤 이상한 짓을 했는지, 뭐 이상한 짓이라기보다는 뭐 요런 식으로도 할수 있다 정도죠. 요런 식으로 뭐더 좋은 방법이 있을 수도 있어요. 뭐그 정규 표현식이나 뭐 이런 걸로 이제 끌어낼 수도 있는 건데, 일단은 표시를 여기다 해보면 좋겠죠. 지금 보면은 여기 두 개가 콤마로 392AAE. 썸네일 두 개가 잘 건져진 걸볼수 있죠. 잘 건져진 거고, 뭐 요렇게도 두 개가 항상 건져지는데, 여기 느낌표가 빠진다거나, 빠진다거나, 뭐 끝에 문자가 아직 다 완성되지 않았다거나, 뭔가 문제가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는 이제 걸러내게 되죠. 그래서 썸네일만 나중에 이제 큐 이미지나 뭐 이런 컴포넌트에다가 이제 표시를 해주고, 걔를 셀렉트하는 V 모델만 하나 만들어주면, 아까 그 유튜브 스튜디오에 있는 어떤 그런 기능처럼 쓸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걸러냈나를 이제 한번 보는 거예요. 그냥 코드를 보면은 쉬운데, 일단 포스트 콘텐츠는 여기 지금 본문 내용이죠. 본문 내용을 스플릿을 했다는 거는 그냥 모든 문자를 어레이에다 그냥 다 때려 박은 거죠. 다 때려 박은 TS라는 해를 하나 만들고, 버프, 그리고 URLs가 이제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리턴되는 URLs고, 이 URLs를 어떻게 만들었나를 이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변화가 일어날 때마다 컴퓨티드니까 이 함수로 계속 진입을 하는데 약간 부하가 걸릴 수도 있어요. 글이 많아지면. 그건 나중에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일단 글자 하나가 쳐질 때마다 여기 계속 들어오는데 우리의 컴퓨팅 파워는 엄청나게 빠르기 때문에 돌아도 뭐 문제가 없죠. 근데 while로 돌렸는데 이게 뭐냐면 TS의 랭스가 있을 때만 요 안에 함수가 계속 돌아가는 거죠. TS의 랭스는 결국 요 글자의 개수가 되는 거죠. 글자의 개수만큼 되는데, 요 시프트로 첫 글자를 이제 빼내는 거예요. 계속 빼내는 거예요. 계속 빼내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없어지고, 없어지고, 없어. 계속 이렇게 빼내면서 그 빼낸 리턴 값이 그 글자가 되는 거죠. 그 글자를 계속 하는데, 이제 스텝을 제로로 놓고, 이렇게 하는 거죠. 스위치로. 처음에 느낌표가 있으면은 다음 스텝으로 가고, 다음에 요 괄호죠. 요 괄호가 있으면은 다음 스텝으로 가는데, 만약에 다음에 그게 없어. 없으면은 얘는 이제 나가리가 되고, 얘만 남았죠, 지금. 얘가 맞나 모르겠네.
예. 그래서 이제 뭐 다시부터 나머지는 다 버리고 이렇게 하는 거고. 근데 얘도 있네. 그러면 이제부터, 예. 이제부터는 얘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요 가로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데 그게 아니야. 요게 아니면은 계속 버퍼에다가 이 글자들을 계속 쌓는 거죠. 이렇게 한 글자씩 한 글자씩 계속 여기다 계속 쌓고 있다가 요게 딱 나오는 순간 다음 스텝으로 넘어간 거죠.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면서 뭐 사실 끝내도 돼요. 끝내도 상관없어요. 여기서 이제 스텝을 제로로 만들면 되는데 요거까지 이제 혹시나 뭐 요게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까지 이제 처리를 하려면 이제 요거를 발견해야 돼요. 여기에 실제 URL이 들어가는 괄호를 찾고 쭈쭈쭈쭈 또 이제 버퍼에 쌓을 일 없죠. 이거 실제 이미지인데 실제 이미지 버퍼를 뭐 따로 빼려면 여기다 이미지 URL 따로 넣으면 되겠지만 뭐 그렇게까지는 필요 없고 쭈쭈쭈쭈쭈 이렇게 찾다가 결국 얘를 만나야지 이 지금까지 버퍼에 쌓아놓은 것들 얘죠. 얘를 조인 해가지고 URL로 만들고 나서 이 버퍼를 초기화해 준 거죠. 그 URL에다가 하나 추가해 준 거고 스텝을 제로로 하면은 예, 처음으로 돌아가면서 다음 글자를 이렇게 하다가 또 요걸 만나면은 예, 똑같은 행위를 이제 순회하는 거죠. 예, 제가 사실은 요거는 기법 중에 하나인데 보통 통신 프로토콜로 이제 뭔가 데이터를 받을 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이너리로 데이터를 받는 일이 많은데, 요런 식으로 처리하면은 어떤 것도 파스할 수 있어요. 한 바이트 파스거든요, 이게. 예, 뭐 이렇게 뭉탱이로 이렇게 파스하는 정규식이나 뭐 다른 방법도 있지만, 정안 된다 싶으면 한 바이트 파서를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하면은 어떤 데이터든 제가 어떤 규칙만 있으면은 다 잘라서 원하는 데이터를 만들 수 있다 정도예요. 예, 그래서 오늘 좀 해본 거는 썸네일 이미지를 만드는 그 모듈 소개랑 뭐 그건 간단했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문자열을 이제 원하는 문자를 걸러내는 방법 중에 하나 이런 게 있다 정도로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뭐더더 자바스크립트는 자유로운 언어이기 때문에 더 좋은 방법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예,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은 저한테 좀 알려주시면은 저도 그런 걸 검토해 보면 좋겠고 아니면은 뭐 이런 방법이 있는데 요거는 어떤 문자열이든 어떤 바이너리든 다 해석할 수 있다, 다 파싱할 수 있다라는 정도를 좀 팁으로 알려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